네,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, 올해 동국대와 두 번 맞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힘든 싸움을 펼쳤습니다. 네. 오늘은 좀 어떤 점을 준비하셨습니까? 두 번의 경기 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조금 그 경기력이 조금 저희가 업앤다운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하계 훈련 기간 동안 저희 선수들이 많이 준비했고요. 네. 그럼으로써 또 정신부장도 잘 되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참 연세대가 100%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선수 운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100%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이제 감독으로서의 이제 임무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느낀 바가 크고요. 오늘 여러 선수들이 다 돌아온 이 상황에서 뭐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온 만큼 선수들을 고루 좀 기용을 해서 뭐 부상 방지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하겠습니다.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 만나봤습니다. 사실 전력이 100%가 아니었다. 이 말은 다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로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앞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판 커리도 처음에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거든요. 항상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자기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많이 네. 성장했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어서 원정팀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.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3년 만에 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경기를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던데 어떤 점에 가장 중심을 두셨나요? 뭐 다른 부분보다는 뭐 오펜스 쪽에 좀 역점을 뒀습니다. 뭐 저희가 신장도 13세고 멤버 구성상 저희 선수보다 아주 좋은 신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서 뭐 그 부분에 뭐 매치업 상대를 보면은 잘 안 맞는데 저희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작지만 좀 더 빠른 농구, 좀 적극적인 오펜스를 주문했습니다. 네, 오늘 변준영 선수가 경기를 끌어가야 하는 임무를 맡을 텐데요. 또 상대 팀에서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. 변준영 선수가 막힌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? 변준영 선수가 막힌다는 것은 뭐 그 선수한테 많은 도움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 찬스를 좀 찾아서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봤습니다.